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미증시를 지배했고 우리 증시도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금일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의 경우 어닝 시즌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파월 의장의 발언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실적주에 대한 강조가 이전부터 나타났었지만 아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실적 발표 예정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관심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 이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실적 기대감은 기저효과가 마무리되면서 피크아웃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단순 테마성 순환과는 다르게 기업의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정직한 근거인 실적인 만큼 단순히 정점을 찍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적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어떻게 나타나 주는지 이에 따라 하반기 실적주에 대한 포트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해서 쉬어가는 형태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이 지닌 플랫폼을 통한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면서 카카오를 비롯한 이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성장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카카오 앞으로 좋을 건 알겠어. 근데 너무 답답해. 너무 많이 오른 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들고만 있어도 괜찮을까? 지금 사도 괜찮을까? 사실 어떤 주식이든 간에 아무리 기업 가치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당장의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카카오 영상에서는 당장의 카카오가 지금 그대로 들고 가도 되는지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지 이후 이 조정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상승으로 두되 조금은 지금 당장 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한번 짚어본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최근에 횡보성 흐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횡보성 흐름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외인과 기관 등 이 수급 주체들의 유입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좀 나타났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까지 뭐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에 카카오의 상승에 좀 제동을 걸었던 이날이죠. 수급 주체들의 이 공매도성 대량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이 다소 사그라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카오가 이 수급 주체들이 주가를 끌어가는 종목이 아니고 이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지닌 기업 가치의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상승세가 일단 꺾인 데에는 수급 주체들의 대량 물량 출회라는 이유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 포지션 상황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제가 늘 영상 앞부분에 이 시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매매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장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종목 자체적인 호재로 시장을 이겨내는 상승을 보이는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특히나 덩치가 큰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시장이라는 요소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미국의 이 빅테크 관련 대응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빅테크 산업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규제 정도로는 쉽게 이 성장을 억제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와 빅테크 기업과의 대립이 아니라 공존을 택하면서 공공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글로벌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회복세는 걱정하던 것보다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빠르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조차도 예상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지는 이 변곡점에서 주도적으로 이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실적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우 이미 2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테마성 기조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주 위주로의 수급이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이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종목이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는 다시금 이러한 기대감을 끌어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는 2분기 매출액 1조 3,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1,800억 원으로 84% 성장할 전망이고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비즈보드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하며 플랫폼 기업의 매출 근간인 광고에서의 강세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각 분야의 성장세가 여전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카카오의 성장은 아직도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회사 상장에 따른 변수와 기대감이 일단 한번 꺾였다라는 부분이 불안 요소로 있기는 하지만 결국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종목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소들이 당장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충분히 잘 이겨내면서 장기적으로는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는 작년부터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자체의 상승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앞으로 더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아있다. 이게 바로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이후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